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재훈입니다. 오늘은 홈폴 레슨 시간인데요. 일명 이럴 땐 이렇게 치는 거야 라는 레슨입니다. 오늘은 코카콜라의 아는 지인이자 구시조 동생과 함께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 안녕하세요. 이름은 박상욱이고요. 구력은 3년 정도 됩니다. 네, 구력 3년인데 구력 3년을 꽉 채워서 친 게 아니라 막 뜸성뜸성 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구시조, 잘 치는 구시조 정도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벨 테스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레벨 테스트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클리어부터 할게요. 클리어는 무작정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임팩트로 빠르게. 상욱이는 순간 임팩트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켓을 드는 습관만 들이면 더 좋은 클리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스매시입니다. 스매시만 잘 쳐도 반은 먹고 들어가죠. 순간적인 임팩트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직 팔로만 스윙을 하네요. 상체 사용법만 잡아주면 스매시는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스매시를 생각보다 잘 치니까 레벨 테스트는 여기서 패스! 축하합니다. 레벨업 하셨습니다. 레벨 테스트 잘 보셨나요?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말로는 구시조라고 했는데 홈볼 실력으로 보나 뭐 자세 잡힌 정도로 보나 구비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격볼에 있어서는 구에이조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기본기에 대한 레슨을 패스하고 조금 상위 버전의 고급 레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기에 대한 레슨도 야노드 원포인트 레슨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행해볼 레슨은 조금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어려운 레슨인데요. 여기 세워진 기둥이 전위 플레이어 역할을 하실 겁니다. 서브 상황에서 상대가 리시브를 드라이브로 보내면 뒤에 사람은 커트를 하게 되겠죠. 커트를 하는 방법과 바로 연결해서 스매시 때리는 레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트, 그 다음에 바로 스매시. 커트, 바로 스매시. 이 레슨을 상욱이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커트는 저렇게 밀어서 치면 안 됩니다. 커트는 밀어 넘기는 게 아니라 콕이 날아오는 힘을 이용해서 건드려 넘기는 건데요. 콕 타굿이 저렇게 손목이 꺾이면 안 되고요. 손목이 고정된 상태에서 앞으로 팔을 뻗어서 건드려 넘겨 주셔야 합니다. 정신 차려라, 성우가. 또 뭐가 틀렸을까요? 아시겠나요? 커트를 하고 저렇게 팔이 내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콕을 건드려도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줘야 힘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콕을 건드린 그 자세 그대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이구, 이번에는 뭐가 틀렸을까요? 깽깽이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잘한다, 아주. 지금 보시면 뭐가 엄청 어정쩡하죠? 팔은 저렇게 앞으로 쫙 뺐는데 발은 저기에 있고 저러니 중심 못 잡고 깽깽이를 밟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오른발은 오른손과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오른발이 손목 정도 위치까지 가야 콕에 안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쯤에서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보시죠. 예. 예상과 적중하죠. 지금 보시면 손목이 아주 뒤로 누웠죠. 저러면 안 되고 손목은 고정, 라켓을 앞으로 뻗어서 앞에서 건드려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점 한 가지.
공중에서 하는 커트이기 때문에 라켓을 살짝 눌러서 건드려 주셔야 합니다. 이제 포핸드에 대한 설명은 완료를 했습니다. 봐봐. 한번 이제 다시 복습할게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준비를 하실 때 포핸드 그립보다는 저는 반백 그립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포핸드는 포핸드 볼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반백 그립을 잡고 계시다면 백핸드, 포핸드 다 1차적인 것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 자세는 저는 살짝 반백 그립을 추천해 드려요. 근데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내려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 항상 배꼽 높이까지는 라켓이 들려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꼽 높이까지 들려있으면 손목만 사용하면 위든 아래든 다 처리가 가능한데 라켓을 이렇게 내리고 계시면 뭐라고? 면 뭐라고? 밀린다고 타이밍이 된다고. 이런 타이밍이 라켓에 이런 드는 이 찰나의 순간까지도 타이밍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절대 라켓을 내리고 준비하시면 안 되고 배꼽 높이까지 들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커트를 나가실 때 막 이렇게 사이드로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옆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커트는 앞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대각방면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배가 이 몸 상체 정면이 코를 향하도록 가주셔야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힘을 절대 못 받기 때문에 쭉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때 팔꿈치를 한번 고정을 하셨으면 다시 빼시는 경우는 없으셔야 돼요. 팔꿈치를 고정하셔서 건드렸을 때 공이 안 넘어갈 것 같다 싶으시면 손목으로 살짝 밀어주시는 그런 센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커트를 하고 스매시 동작까지도 한 번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고 라켓을 내렸다가 바로 점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커트를 하셨으면 그 라켓 위치 그대로 오셔서 스매시를 때려주셔야 안전하고 빠른 공격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세가 잘 교정되었나 같이 보시죠. 둘, 바로. 신경 쓰고 있죠? 둘, 바로. 아직은 뭔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콕도 앞에서 건드리려 노력을 하고 커트 후에 라켓 위치를 아니네 놓쳤네요. 바로. 일단 들어가는 공을 봐야 돼. 그래도 처음보단 잘해. 이 정도로까지는 서비스 라인 안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은 준비 자세, 커트 후 자세 유지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콕을 건드려 주려고 하고 스매시까지 연결이 부드럽게 잘 되니까 만족합니다. 그렇지. 다시. 스매시에 조금 체중을 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도 꼭 잡아줘야겠네요. 미세한 것 차이야.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커트를 했을 때 건드리고 넘어갔겠다 싶어서 바로 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커트를 하고 일정 시간 동안은 넘어갈 때까지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콕이 힘을 받아서 안 날아가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쭉 보고 가야지.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넘어갔겠다 싶을 때 해야지 보고 바로 이걸 준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빠르잖아. 했다. 그러면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라켓이 뒤로 빠지면 안 돼. 커트할 때. 오, 커트 위치, 오른발 위치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커트 스매시 연결 중 가장 깔끔한 연결이 아니었나 싶네요. 잘 가르쳤는데. 커트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오른발을 디디게 되잖아요. 그럼 라켓의 위치도 오른발과 가까이 위치해야 합니다. 오른발이 가는 게 딱 정확한 위치 자세인데 그 옆으로 넘어가면 어깨가 너무 열리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드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진짜 오른발이 들어가는 방향대로 푹 이렇게 건드려 주셔야 더욱더 정확한 힘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하나, 투, 준비, 하나, 투. 이렇게 오른발과 타이밍을 항상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럴 땐 이렇게 치는 거다, 커트하고 스매시까지 연결을 해봤는데 좀 잘해줬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커트는 진짜 앞에서 툭 건드리는, 이렇게 가볍게 치는 볼이기 때문에 굳이 밀어주는 볼이 없어도 되겠죠? 네. 굳이 막 여러분들이 밀어서 멀리 보낸다기보다 진짜 툭 건드려주면 우리한테 공격 찬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커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오늘 상욱이랑 커트, 그 다음에 스매시 연결까지 해봤고요. 다음 레슨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레슨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